시험을 한번 봐드릴게요. 뭐 똑같아서 뭐 딱히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자, if문 있어요. 자바랑 동일해요. if문 하고 여기다가 조건식 넣는 거죠. 불리언형이 리턴되는 조건식을 넣고 참이면 실행되고, 블록 부분이 참이면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실행되지 않고요. 뭐 순서도 이렇게 그리고 자바랑 똑같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true예요, false예요? 자, 그러면 실행이 안 되겠죠? 실행이 되게 하려면 부등을 바꾸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뭐 사용자 입력을 받아 홀수이면 사용자 입력값이 홀수라는 내용이 화면에 찍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냥 갈까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점심시간에 심심하시면 풀어보세요. 자, if else 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 실행되는 거죠.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화면에 메시지 박스를 한번 찍어보세요. 자, if 문 안에 또 if 문 넣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구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잠깐 봐드릴게요. new date 하니까 날짜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데이트에 날짜 객체가 들어갔고요. date.get hours 하니까 현재 시간이 리턴된 거예요. 그럼 반은 현재 시간만 저장되어 있겠죠. 자, if 문을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튕겼다. 자, if else if 문 똑같죠? 자바랑 동일해요. 자, 그리고 스위치 문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스위치 문도 동일해요. 스위치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뭐 케이스 문 동일하죠. 넘어갈게요. 뭐 이것도 자바에서 짜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부트. 이건 옛날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예? 이게 옛날엔 요 부분이 옛날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예외 처리할 때 얘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도 자바처럼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거 alert이 실행이 될까요? 첫 번째 줄에. 이거 해보면 실행이 안 돼요. 왜 실행이 안 되냐면, 우리가 OR 연산자는 앞에 거랑 뒤에 거 확인해 가지고 실행되는 것 같지만, 앞에가 true면 굳이 뒤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true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 CPU가 뒷부분을 연산하지 않아요. 앞에가 true면.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안 돼요. false면 뒤에 것도 확인해 봐야 true인지 false가 알죠? 그래서 얘 뒤에 그게 실행이 돼요. 뭐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에 거는 실행이 안 되고 아래 건 실행이 돼요. 자, 이건 뭐 나머지 or, and, 자바랑 똑같죠? 종료하고 문제나 좀 줘볼까요?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아, 이거 너무 너무 풀수 있겠어요? 너무 쉽나?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어려워요? 하던 거 아니에요. 이거 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풀어 보고요. 요거까지 하고 그냥 저기는 끝내버릴게요. 제어문은 끝낼게요. 뭐 자바에서 다한 것들이니까.